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항산화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기초화학을 했고, 활성산소종을 했고, 지질과산화 반응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질과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나쁜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 몸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죠. 그 항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제 과산화를 배웠으니까 항산화가 뭔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체내에는 어떤 항산화 효소가 있나? 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는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정량 만들어지는 어떤 효소 시스템이고, 이거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정리를 쭉 해보시면, 슈퍼 옥사이드 라디칼은 SOD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쭉, 이 효소들의 반응에 의해서 걔네들이 점점 무력화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할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있었어요. 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항산화 효소에 의해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항산화 영양소에 의해서 먹어주면서 얘네들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항산화 반응에 대한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거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과산화 반응이었다면, 네 번째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항산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항산화에 대한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제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부터 하는 단원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항산화란 무엇이냐? 우리가 산화랑 과산화는 봤는데, 항산화의 설명을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나 방어 기전에 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몸은 정상 호흡 과정이나 대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라디칼들,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라디칼들은 세포나 기관의 막에 어디였어요? 불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어디 있습니까? 인지질. 그것을 공격하여서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그런 물질인데, 이걸 우리가 산화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은, 이게 막을 공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세포의 동질성이 파괴되고, 서로 간의 교류나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간의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몸이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혼선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막이나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체, 이거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들이죠. 이것들도 다 막이 있어요. 이 막들에 존재하는 다불포화 지방산이나 핵산, 단백질 등을 공격하는 물질로 라디칼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또 조직 속에,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속에까지 계속 이 프리 라디칼들이 공격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산화적인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손상을 받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는 이제 공격받는 것들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그리고 또 활성산소는 DNA 구성 중에 염기 쪽에 변화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DNA의 구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돌연변이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켜서 조직 내 상처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암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활성산소에서 공격을 DNA가 받으면 우리가 암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단백질 내에 아미노산을 공격을 해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가 깨지면서 단백질 구조가 무너지고, 그러면 단백질 구조가 무너지면 그 단백질이 해야 되는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분해가 촉진이 되게 된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효소, 호르몬, 조직 이런 게 있는데, 그것 체계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적혈구에 또 바깥에 막이 있어요. 거기도 당연히 이중막이 있고, 이중막이 있으면 거기에 인지질이 있겠죠. 그 인지질의 불파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라고 하는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막이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프리라디칼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이 적혈구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현상을
빈혈에 얘기할 때는 용혈성 빈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혈성 빈혈이 일어나는 것도 빈혈의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적혈구가 파괴가 되니까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기능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혈성 빈혈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비타민 E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타민 E가 이 불포화지방산을 파괴하는 용혈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이기 때문에 비타민 E가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뒤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혈중에 있는 LDL이 퍼옥실 혹은 퍼옥실 나이트라이트 라디칼 등에 의해서 산화가 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LDL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뭐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해서 HDL 콜레스테롤은 좋다. 혹은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각각을 따로 놓고 우리가 만약에 면접을 볼 수 있다면 얘네들은 나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얘가 산화를 받게 돼서 산화된 LDL이 되면 그때부터 악당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LDL의 산화를 막아주면 LDL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LDL이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산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의 수치를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DL의 산화가 되게 되면 얘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 벽에 여러 가지 지질 성분들이 두껍게 되면서 뭐 거품 세포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것의 원인 물질이 LDL인데 사실은 LDL이 아니고 프리라디칼에 의해서 산화된 LDL이기 때문에 프리라디칼이 LDL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면 나쁜 LDL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LDL이 프리라디칼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것을 막는 많은 물질들이 있다.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동맥경화도 유발할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프리라디칼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산화적인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만약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 몸이 이 항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중재하지 못해 중단시키지 못하면 더욱 많은 프리라디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극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체내 조직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그 산화적인 스트레스에서 DNA, 단백질, 다불포화 지방산의 손상은 우리 몸에서 암, 심장질환, 백내장, 당뇨병 합병증, 암도 있네, 그죠? 다발성 경화증 혹은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라디칼이 혹은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노화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질병의 위험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봤던 건 말고 면역 시스템에서 이 산화적 스트레스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을 한번 보자면 우리 몸에는 많은 면역 물질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형태로. 그 중에서 대식세포나 식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을 이렇게 잡아먹죠. 안으로 넣어서 소화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잡아먹으려면 인지를 해야 돼요. 근처에 왔을 적에 감지를 해서 얘는 내가 아니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네 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면 쑥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세포들은 표면에 들어온 항원의 전형적인 특성을 알고 이것이 박테리아다, 비자아다 라고 느끼면 그것을 인지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이 라디칼들이 이런 면역체계에서 이것은 항원이야 라고 하는 결정인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없애야 될 것들을 나로 인식을 해버리고 내 몸을 비자아로 인식해서 나를 막 공격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라디칼의 공격을 받은 대식세포나 식세포가 회복 불가능할 만큼 확 나빠지게 되면 라디칼에 의해서 세포의 항원 결정 인자가 변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를 해야지 되는 포인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된 항원 결정 인자로 인해서 자아를 비자아로 인식하게 되어서 공격하면서 자기 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형 당뇨예요. 1형 당뇨. 이거는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개념이 이렇다는 거죠.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당을 조절받아야 되는데 인슐린이 나오는 조직이 췌장의 베타세포입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인데 문제가 있어서 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비자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로 공격을 해서 우리 면역시스템이 베타세포를 막 공격을 해서 얘를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게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1형 당뇨가 생겨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생기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당뇨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서 봤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절에서 자아인데 내 건데 그걸 공격을 해서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처럼 관절을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이 항산화 방어 기전이 있다고 하더라.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게 또 나오죠. 우리 몸은 체내에서 정상 호흡 과정이나 대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라디칼이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다한 축적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두 가지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영양소 혹은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산화가 일어나는 것과 그것을 막는 항산화가 균형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시소 같은 그림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것이 계속 중간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를 하면서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인체는 항산화 효소와 또는 비타민을 포함한 몇몇 항산화 물질들이 바로 이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는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인체는 항산화 효소와 비타민을 포함한 몇몇 다른 항산화 물질인데 먼저 이 항산화 효소에 대한 얘기를 이 다음 단원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체내 항산화 효소는요, 대표적인 것들만 봤어요. SOD,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 글루타치온 리덕타아제, 카탈라아제, 그 다음에 마이엘로 퍼옥시다아제라고. 마이엘로 퍼옥시다아제는 이제 뒤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번부터 시작을 해서 2번, 3번도 조금 약간 2차적이고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 리덕타아제는 이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와 같이 코어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SOD,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는 이렇게 풀네임을 쓰기도 하고 이제 다른 표현은 뒤에서 보여줄게요. 글루타치온 리덕타아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카탈라제, MPL이는 이렇게 약자로 가능하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D예요. 그래서 SOD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라고 하는 효소죠. 아제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우리가 이거 봤어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에서 한쪽으로 몰라지고 나머지 한쪽에, 양쪽에 있었던 부대전자 중에 한 군데의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쪽만 라디칼 형태가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개가 H+니까 이건 양성자예요. 뭐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앞에서 할 적에 요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렇게 진행이 되려면 SOD라고 하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가 촉매 역할을 해줘야만 이 진행이 잘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SOD가 항산화 효소인 거죠. 그래서 왜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가라고 했을 적에 얘가 좀 더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독화 과정의 한 단계를 거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만들어내요. 자, 이 SOD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모든 조직에 있다. 우리 몸에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도 활성을 가지면서 또는 동맥혈관에서도 고농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효소가 반응을 할 적에는 그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나 혹은 보조인자라고 하는 무기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포질이나 세포 외 조직에서 SOD가 항산화 반응을 할 적에는 보조인자로서 구리와 아연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구리와 아연이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SOD가 항산화 작용을 하고자 할 때는 망간이라고 하는 그 무기질이
보조인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SOD는 이 세 가지 무기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대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SOD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과산화수소로 만드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작용을 하는 효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예요. GSHPX라고도 하고 GPX라고도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해요. 어떤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이것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를 말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는 과산화수소와 여러 과산화물, 여러 과산화물은 앞에서 우리가 지질 과산화할 적에 과산화물이 나오는 게 있었죠. LOOH라고 쓰여져 있던 물질들. 그 과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반응을 하려면 아까 앞에 망간, 구리 이런 것들처럼 셀레늄이라는 것이 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의 그 보조인자로 작용을 하면서 대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의 환원형이 필요하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두 개의 글루타치온이 각각 수소를 제공하는 환원제로 작용하면서 산화형 글루타치온으로 전환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항산화 효소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물질도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무독화시켜서 얘를 물로 만드는 주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은 글루타치온이에요. 근데 글루타치온이 스스로는 산화를 하고 얘를 무독화시키면서 항산화 반응을 할 때 이 효소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SOD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과산화수소로 만들 적에 촉매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는 셀레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를 물로 무독화시키는 거죠. 해소시키는 거, 해독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것이 글루타치온의 환원형을 얘기를 합니다. 환원형. 환원형은 어떤 물질을 산화된 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산화가 되면 산화된 형태의 글루타치온은 GSS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글, 이 약자 속에도 숨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글루타치온 두 개가 반응을 해서 두 개니까 그래서 글루타치온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었는데 얘네 둘이 환결합을 하면서 수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되느냐? 산화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SS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SS가 붙어 있으면 글루타치온 두 개가 산화된 형태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뒤에서 볼게요. 여기서 정리할 것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효소이다. 기본적으로 셀레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는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바꾸는 주체인데 얘를 도와주는 효소로서 촉매제로서 필요로 하고 셀레늄을 필요로 하더라. 여기에서 전환시키는 것은 환원형을 산화형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예요. 이것은 GR이라고도 표시하고요. GSHR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앞에서 우리가 셀레늄, 망간, 뭐 구리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이것도 하나의 효소인데 FAD라고 하는 조효소를 필요로 해요. 조효소.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효소를 도와주는 물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비타민이 도와주는 형태, 무기질을 필요로 하는 도와주는 형태를 각각 얘기할 적에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거는 효소를 도와주니까 그냥 조효소라고 얘기를 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구분을 해서 비타민의 형태로 도와주면 우리가 조효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기질의 형태로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것을 보조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복합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기질을 얘기를 하면서 효소의 조효소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머 이거 틀린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구나 라고 조금
열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는 FAD는 조효소예요. 정확하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비타민이란 얘기예요. FAD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비타민 B2가 조효소 형태로 바뀐 형태를 FA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타민 B2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과 FAD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같이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는 무기질이 아닌 비타민 2를 필요로 하는 거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여기서는 산화된 글루타치온, 우리 아까 했었죠. GSSG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산화된 거예요. 산화된 글루타치온이 NADPH를 이용하여서 다시 환원형 글루타치온으로 재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활성산소를 글루타치온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의 도움으로 글루타치온 환원형에서 산화형으로 바뀌면서 얘를 이렇게 물로 해독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글루타치온 산화형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항산화 작용을. 그러니까 얘를 다시 환원형으로 바꿔주는 그 시스템이 있으면 계속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앞에 했던 것의 반대편으로 보시면 되는데, 뭔가를 환원시키고 스스로 산화된 글루타치온이 환원형이 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의 도움을 받는데, 이 효소는 B2, 조효소의 이름으로는 FAD를 필요로 하더라. 근데 얘만 있어서는 안 되고 NADPH라고 하는 또 다른 조효소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NADP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할 적에 NADH 혹은 FADH2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는 것 중에 인이 붙어있는 또 다른 하나의 NADPH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글루타치온 리덕타제에 의해서 산화되어 있던 글루타치온이 환원되고 스스로 얘는 다시 산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이거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고, 요걸 합쳐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 보세요. 보시면 과산화수소가 물로 무독화되고 글루타치온이 스스로가 산화가 되고 얘를 필요로 해서 정리가 됐다. 그리고 다시 얘를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 리덕타제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조효소로서 NADPH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글루타치온 환원형이 될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또 다른 과산화수소를 무독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재생시킨 거에 대한 개념으로 글루타치온 리덕타제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탈라제예요. 카탈라제는 과산화수소를 무독성의 물과 산소로 전환시킵니다. 하는 일이 누구랑 똑같아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하는 일을 카탈라제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니까 과산화수소는 빨리빨리 소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농도를 봤을 때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보다 더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공격하기에는 훨씬 더 얘가 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카탈라제는 어디에 주로 있는가? 퍼옥시좀이라고 하는 그 세포 소기관이에요. 세포는 세포질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백혈구 요런 곳들 속에도 퍼옥시좀이 있지만 카탈라제가 있지만 퍼옥시좀이라고 하는 그 과산화 소체 우리말로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거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냥 개념적으로. 그래서 세포는 안에 핵이 있고 핵막도 있고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만드는 조직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렌지를 잘라놓은 것 같은 걸로 표시를 했는데 이런 퍼옥시좀이라는 것도 있고 중심립도 있고 골지체 바깥으로 버리는 골지체 또 미세섬유 세포질 세포막 다 있죠. 사실은 이런 조직들도 다 바깥쪽에 막이 있어요. 그 막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여기에 있는 이 퍼옥시좀이라는 것 속에 카탈라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것 한번 이제 참고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퍼옥시좀 속에 이 카탈라제가 존재를 하고 세포질이나 미토콘드리아나 백혈구에도 다소 존재하더라. 그런데 카탈라제는 우리가 앞에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SOD는 뭘 필요로 했었는가 하면 구리, 아연, 망간을 필요로 했죠. 어디서 항산화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고 하는 것은 셀레늄을 필요로 했고,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라고 하는 것은 FAD, 비타민 B2를 필요로 했어요. 근데 카탈라제도 조효소가 필요, 이제 보조인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철이에요, 철. 철이 여기 구성 성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과산화수소가 이제 물과 산소로 이제 분해가 되면서 무독화되는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봤던 그림이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두 가지 효소에 의해서 소진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글루타치온 4옥시다제에 의해서 무독화가 이렇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글루타치온이 글루타치온 산화형으로 바뀌고 글루타치온 4옥시다제가 도와주면서 이 단원이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 그림에 넣었지만 글루타치온 환원형이 산화형이 다시 환원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기에 글루타치온 리덕타제가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그림은 없지만 그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환원되는 과정에서 글루타치온 리덕타제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뭐를 필요로 한다? B2를 필요로 한다.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는 셀레늄을 필요로 한다. 카탈라제는 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산화수소가 해독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거여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과산화수소로,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또 과산화수소가 물과 이제 환원형에서 산화형인 글루타치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효소들의 설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는 구리, 아연, 망간을 조효소로 했고, 카탈라제는 철을 구성 성분으로 하고 있고,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는 셀레늄을 조효소로 보조인자로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은 그림이죠.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구리, 아연, 망간이 필요로 하고 과산화수소를 만들고,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가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는 카탈라제에 의해서도 무력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에 의해서도 무력화, 조효소들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대사 과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항산화효소는 지금까지 했는 것들로 볼 거예요. 자,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SOD에 의해서 과산화수소로 바뀌고, 과산화수소는 카탈라제에 의해서 물과 산소로, 또 과산화수소는 글루타치온 과산화효소에 의해서 글루타치온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물로, 그리고 글루타치온 산화형은 글루타치온 환원효소에 의해서 비타민 B2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얘를 환원시키고, 그리고 만들어진 이 과산화수소는 철과 반응을 하면서 이제 독성이 있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들 수도 있다. 만들고 나서 얘가 물로 이제 무독화되어 있는 과정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익숙하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로 보려고 그래서 마이엘로 퍼옥시다제요. 퍼옥시다제라는 말을 우리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를 했던 것처럼 마이엘로 퍼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에 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를 보세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SOD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가 되는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염소와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산화수소가 염소와 반응을 해요. 그때 이 여기에 나오는 마이엘로 퍼옥시다제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차염소산이에요. 차염소산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염소산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차염소산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그건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다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산화수소를 체내 염소와 반응하여서 독성이 강한 라디칼인 차염소산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효소로 이건 역시도 철에 의존적이다. 마이엘로는 철에 의존적인 것이고 이 마이엘로 퍼옥시 라디칼은 체내에 침투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차염소산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염소산을. 그래서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외부 이물질을 용해시켜서 살균작용을 돕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요것은 요 단원이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는 다른 과정에서 볼 텐데, 다시 한번 볼게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과산화수소가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염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차염소산을 생성하게 된다. 이 차염소산은 우리 몸에서 많은 박테리아나 세포막을 파괴할 수 있는 효소로서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근데 이 물질이 다시 여기에 있는 과산화수소와 반응을 하면 또다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만들기도 해요. 그거는 다른 그림에서 볼 텐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반응을 거쳐서 이 효소의 촉매작용에서 만들어지는 차염소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파괴하거나 이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좋은 물질이다 라는 것까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